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고 또 외부로부터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물량주의나 기복주의나 성장주의 같은데 사실은 많이 매몰돼서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도 많이 낫기는 한 것은 맞죠.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잘 이어온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너무 많이 부패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좀 이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강조되었었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 그런 걸좀잘 찾아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성경 중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그래서 이만큼 사실 성장한 게 하나님 은혜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화석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돈과 권력에 결탁이 됐다 그럴까요? 하지만 우리가 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헌금을 이제 4등분을 해서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위해서 25%를. 그리고 교회의 행정 유지를 위해서 25%를. 그리고 나머지 50%는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원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요즘 만몬의 노예가 된 한국 교회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겠죠. 바르트부르크는 이제 루터가 청소년 시절 공부했던 아이젠하흐라는 도시 위에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이제 사실은 루터가 1521년 보름스에서 황제와 제국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황제로부터도 제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이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자기가 사역하던 비텐베르크로 가는 도중에 이제 1521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인데 거기서 어쩌면은 루트는 실존적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바른 건가? 옳은 건가? 또 바르트부르크가 루트가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중세 시대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신약을 번역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루터가 자기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말씀과 씨름하면서 자기를 다잡은 시간이고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어떤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때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서 루터가 포기를 한다면은 루터의 삶은 이제 평화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루터가 보름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이라는 잣대,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결정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무엇을 가장 우선되는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개혁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된다면은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계속되는 그걸 이제 라틴어로 semper reformanda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정신 중에 하나죠. 항상 개혁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개혁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21세기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거죠. 정말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원래 정신에서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온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자기를 개혁하는 현재적 개혁이잖아요. 샘페로 레프로만다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한해 동안.